My name is Chris Redmond. I work as an assessment solutions consultant for the East Asia Assessment Solutions team. I provide a range of assessment solutions for stakeholders within the East Asia region. Pulse Edu 원장 고용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Pulse Edu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학생들 그리고 해외 입시 또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원하시는 수강생들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문화원 IELTS 세미나를 직접 저희가 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Why do they interrupt? 네, 안녕하세요. 시온스쿨 IELTS에서 현재 동영상 강의 중에 있는 로라 김입니다. 시온스쿨 IELTS 대표 강사로 지금 있습니다. Now I said it clearly.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성 불법 IELTS 시리즈의 저자 줄리성입니다. 현재 대학과 학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IELTS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영이라고 하는 IELTS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 시온스쿨 인강과 제 개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My impression of the Korean teachers today is that they were very enthusiastic, very curious. They wanted to learn about the band descriptors, about how IELTS examiners give scores, what they're looking for. 지금까지는 제가 IELTS에 관련된 자료만 좀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 제 수업은 다소 수동적으로 어떤 스킬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귀중한 워크숍에서 받은 그 스킬, 여러 가지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능동적인 수업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참여와 성의를 오늘 경험해서 굉장히 많이 힘이 얻습니다. 10년 넘게 IELTS를 강의했지만 저도 미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다른 분들께도 이 워크샵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100%, 1000%, 1만%. 제 마음에는 그렇게 숫자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영국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